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래간만에 업로드하네요. 우리 오늘 저는 이제 골드바의 댓글이 달린 게 우리 유튜브에서 골드바에 대한 어떻게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예, 예. 이런 글이 제일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골드바를 어떻게 사고 어디서 사시는지 자세하게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내 최초로 VVIP 고객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금테크하는지 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일단 LS 골드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LS 저번 영상에도 이제 LS 골드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뭐 국내에서 이제 가장 공신력 있는 골드바고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그 금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금이 진짜로 순도가 좋은지 이 가짜 금이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구매하는데 좀 약간 망설이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우선은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있는 이런 금괴, 금 덩어리 같은 경우를 아마 구매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예, 예.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LS 골드바 49 골드로 된 이런 골드바도 많이 팔고 지금 또 여기 이제 한국 조폐공사 가장 공신력 있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만든 이렇게 49 골드도 팔고 지금 이제 유영희 대표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렇게 한국 무역 금거래소 이렇게 골드바도 있는데 어차피 순도는 다 똑같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네. 저희 이 한국 무역 금거래소 이 골드바는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요 LS 골드바를 저희가 이제 구매해서 이걸 녹입니다. 녹여서 똑같이 코나인으로 만든 LS 골드바예요. 다만 상호만 저희 한국무역 금거래소로 되어 있는 거죠. 똑같이 코나인이고 LS 골드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골드바를 녹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폐공사거나 뭐 LS거나 다 똑같습니다. 이 LS 이 골드바도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어요. LS나 조폐공사 골드바도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골드바를 구매하시려고 하실 때 사실 저희 것도 똑같은 건데 뭐 공신력 있는 거 뭐 LS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신뢰도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죠. 아직은 이제 뭐 하지만 이제 순도랑 뭐 중량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예, 비금속 감정에서 하는 거고 또 이제 뭐 저렴하게 파시는 걸로 뭐 저희 뭐 비금속 업계에서도 그렇죠. 뭐 네. 대표님이 워낙 유명하셔서 뭐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뭐 홈페이지 이제 한국 무역 금거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항상 매일 시세 변동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거를 이제 기준 삼아서 구매하시면은 크게 이제 뭐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 똑같이 LS 골드바를 녹여서 만든 이 골드바이기 때문에 순도나 이제 뭐 중량이나 이런 거는 일체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또 홀마크 회원에 등록되어 있고 정량 정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골드바 구매하는 데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의 순도 이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장점이라면 뭐 금값이 뭐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그 타이밍은 저희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게 그렇죠.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예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뭐 예측하는 거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자신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한 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고객님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게 저희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금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차피 매입하는 것도 영업 행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금이 어느 정도 순금인지 18K인지 14K인지 그런 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감별한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금 저울에 중량 측정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래도 최고의 시세로 이제 측정을 해드려서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또 뭐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 어차피 똑같은 순도의 금이고요. 근데 이제 브랜드의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한국 조폐공사나 LS 니코 동전에서 만든 골드바는 가격이
다른 금거래소에 비해서 좀 비싸긴 합니다. 그만큼 이제 브랜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고 파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데는 분명히 이제 조폐공사나 LSD 곧 동제론으로 만든 이제 브랜드 있는 회사들끼리 조금 더 비싸고요. 매입할 때는 뭐 그 무역금고래소에서 사신 금이나 조폐공사에서 사신 거나 LS에서 사신 거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이제 사시는 데 있어서 뭐 이제 비교하시고, 예, 비교하시고 그런 걸 저렴한 가격에 예, 하시면은 추천을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 거니까 이제 무역금고래소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 이렇게 뭐 LS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LS로 찍고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린 거고, 그리고 각 홈페이지 같은 데 이제 뭐 다른 근거래소 큰 메이저급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도 1kg 골드바를 만든 네 번째 회사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저희 골드바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골드바를 사면 더 유리한지 한번 손 대표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골드바. 뭐 공임에 대해서는 뭐 너무 디테일한 거는 아니고. 아, 네. 뭐 골드바를 이제 뭐 투자용 목적으로 이제 골드바를 다들 구매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얼리라면 이제 착용을 해야 되는데 뭐 순금 목걸이, 순금 팔찌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순도가 좋고요. 어차피 공임비 그 차이가 네. 없기 때문에 뭐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고객님들이 좀 덜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골드바 예, 예. 갖고 오면 그 시세대로 그대로 예. 쳐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로 예. 다 지금 고객님들이 차시는 이제 순금 목걸이 팔찌 다 뭐 14, 18K 이 금으로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 VVIP를 위한 꿀팁이 있을까요? 저는 VVIP들의 꿀팁은 사실 예. 뒷금이라는 게 있어요. 뒷금과 부가세금이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부가세금이고요. 뒷금은 자료 없이 사시는 금들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부가세를 다 주고 사셔도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언더테이블로 거래하는 금값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코로나가 옛날에는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뭐 금도 사갖고 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못 가다 보니 뭐 금 팔 데도 없고 뭐 갖고 올 때도 없고 그러니까 수요자는 많고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금이 그 뒷금이라는 그 자료 없는 금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음성적인 금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예. 자료 없는 금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예. 어떨 때는 부가세 10%를 다 내고 사셔도 자료 없는 금이 더 비쌀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 얼마 전에 일이에요. 뭐 불과 뭐 십몇일 전에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비슷하니까 부가세 금을 지금 사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뭐 다 네, 주고 사셔도 10% 다 주고 사셔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거의 비슷해요. 자료 있는 금이나 자료 없는 금이나. 그래서 뭐 입금 시켜주시면 이거 뭐 다 배달을 해드립니다. 그럼 뭐 키로짜리 뭐 사실 분들은 정말 저희 회사에 문의를 꼭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좋은 가격에 정말 투자에 합리적인 꿀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네. LS 골드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게 꿀팁이네요. 예. 네. 그러면은 저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고 뭐 큰 것만 팔고 그러는 집은 아니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닌가요? 네, 잘했습니다.